한국에너지공대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아직은 허허벌판이지만 이달 안에 첫 도시기반 시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나주시가 빛가람동에서 에너지공대로 진입하는 도로 공사를 착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 상하수도와 전기공사 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2011년 말까지 해서 공사를 완공토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 필수적인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학생 선발과 캠퍼스 임대 관련 조항을 담은 법안이 지난달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 제정에 필요한 소위원회는 연말까지도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여야의 쟁점 법안 처리에 밀린 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법에 소극적이어서 연내 재정이 불투명합니다. 산자위 내에서도 법안 상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어떤 설득과 또 설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학생 선발 등의 문제로 정상 개교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